안녕하세요, 별나래입니다. 오늘은 나의 첫 가드닝 수채화 컬러링북 48페이지를 같이 색칠해 볼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별나라 그림상점에서 모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을 색칠해 볼 건데요. 큰 사이즈의 양모붓을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멀리 있는 나무들을 색칠해 볼 건데요. 방금 사용한 파란색과 초록색을 적절히 가감해서 윗부분부터 색칠을 해주세요. 중간중간 갈색과 분홍색, 여러가지 색들을 섞어주시면서 색 변화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색칠해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만 다 밀어버리듯이 색칠하시면 굉장히 단조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색감 변화를 흐리지만 다양하게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림은 일단 보는 사람의 눈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해버린다면 보는 재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즐거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색감 변화를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원래 그렸던 그림은 좀 탁한 초록색으로 그렸었지만 저는 조금 더 시원하고 공간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 색칠은 보라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더 색감도 다양하게 느껴지고 더 탁 튀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이 굉장히 물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약간 빼서 건조하게 표현을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덧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케치에 명암 넣어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살짝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해주세요. 붓터치 역시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스트로크 붓터치 관련 영상 올려둔 거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는 윗부분에 가까이 있는 나무 칠을 해볼게요. 저는 초록색에 검정색을 조금 섞었는데요. 검정색을 섞지 않더라도 어두운 색, 고동색이나 남색 등을 섞어서 뒤에 방금 그렸던 멀리 있는 나무랑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진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스트로크 다양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색감 역시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자주자주 바꿔가면서 해주세요. 이제는 집을 묘사하면서 색칠을 해볼게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다 밀어버린 다음에 묘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색을 바꿔가면서 묘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천연모 붓인데요. 인조모 붓으로 하실 경우에 사실 인조모도 여러 가지긴 한데 물머금이 조금 적은 인조모 붓으로 하실 경우에는 물기가 굉장히 없어서 건조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천연모 붓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지금 집의 벽돌 부분 묘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벽돌의 라인을 먼저 진한 고동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그 안을 여러가지 갈색으로 색칠 넣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붓으로 붓을 바꿔서 색칠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핸들링이 편하면서도 물머금이 좋은 붓으로 교체해서 색을 칠하고 있어요. 이 벽돌 부분 칠할 때도
갑자기 진한 고동색을 쓴다고 해서 어색해지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갈색도 쓰고 고동색도 쓰고 그 중간색도 쓰고 해서 여러 가지 갈색류를 다 섞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 다 밀어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 보는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색으로 해주세요. 외곽 부분 정리 항상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마무리 하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창문 색칠 들어가 볼게요. 창문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빠르게 색깔 변화시켜가면서 색칠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는 지붕의 옆면을 색칠해 볼 건데요. 제가 샘플로 그렸던 그림은 분홍색 지붕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갈색으로 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간 세로 스트라이프 느낌의 집인데 색감 변화 역시나 많이 바꿔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갈색에 파란색을 조금 섞으셔도 되고 보라색을 조금 섞으셔도 되고 다양한 색감을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해보세요. 위에 부분도 고동색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제 1층 집의 지붕 부분을 해볼 건데요. 저는 민트색으로 하고 싶어서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흰색이랑 레몬색 이렇게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색을 만들어서 지붕 칠해보세요. 역시나 색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칠해주고 있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처럼 조금씩 남겨두고 색칠하시면은 그림이 심심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입체감도 더욱더 향상시키실 수 있어요. 밑면과 옆면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옆면은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고동색으로 해주고 이제 꽃 부분을 색칠해 줄게요. 멀리 있어서 자그맣게 보이는 꽃 부분 색칠해 주고 그 다음에 문도 아까 만들어둔 민트색으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집에 초벌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창문이 있는 문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밝은 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해주었습니다. 집 자체가 약간 나무로 만든 집 느낌이기 때문에 갈색을 많이 사용해서 색칠을 하고 있죠. 빛은 제가 왼쪽 위에서 태양빛이 온다라고 설정을 해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칠하는 이 부분 역시나 빛을 못 받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색칠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밝고 화사하게 끝내고 싶은데 이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넓어질 경우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약간 타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은은하고 밝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어두운 부분의 면적을 좁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색을 칠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사면을 발라놓고 막아두고 색을 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떼어냈을 때 깔끔한 프레임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꽃 부분을 색칠해 볼게요.
분홍색이 따로 없어서 다른 팔레트에서 분홍색을 조금 빌려와서 다 재물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져와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꽃은 밝고 화사한 색감 위주로 하면 좋기 때문에 연한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오렌지색, 귤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들을 사용해서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라색 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멀리 있는 꽃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양한 색감 변화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 꽃이 나오고 있죠. 보라색도 한 가지 보라색만 쓰지 마시고 밝은 연보라부터 진한 보라색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샘플과 꼭 똑같은 색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색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데 하는 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깔아두었다고 해야 되나? 이 돌을 색칠해 볼게요. 무채색 만드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드렸죠? 무채색 중에서도 약간 밝은 무채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을 많이 섞지 마시고 밝은 색 위주로 이것저것 섞어서 한번 색을 칠해보세요. 그 다음에 포인트인 앞부분에 있는 꽃들을 색칠해줄 건데요. 총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칠을 할 거예요. 지금은 밝은 색으로 테두리 부분 위주로 색을 칠하고 있고 이게 다 마른 다음에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색을 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게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초벌이니까 다음에 완성을 더 꼼꼼하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약간 편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샘플을 보면서 꼼꼼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제 한 단계 더 진한 색으로 안쪽을 칠해줄게요. 이때는 농도가 더 진해야 됩니다. 같은 색이더라도 농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진한 부분 색칠을 하실 때는 물감의 농도 역시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초보분들이실 경우 이 농도를 무시하고 그냥 색깔만 맞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채화에서는 농도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제 자주색을 조금 더 섞어서 더 진한 붉은색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칠했던 부분보다 더 좁은 면적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이 과정이 색칠을 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진득한 과정을 많이 거치실수록 나중에 실력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있는 꽃도 색칠을 해주고요. 안 칠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은 부분은 일단 초발로 밝은 무채색으로 한번 색을 칠하고 나중에 무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집부분에 있는 색을 칠하지 않은 화분이라든지 넝쿨의 초록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을 꼼꼼하게 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이때는 물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붓에. 그렇기 때문에 인조물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인조물을 사용해도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스펀지나 스펀지가 없다면 휴지 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휴지를 사용하실 때 너무 이게 터프하게 붓을 빵빵 이렇게 찍어가면서 쓰시면은 당연히 휴지는 물에 녹기 때문에 붓에 이 휴지의 털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다 묻어서 약간 진질번질 되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생기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 급하고 조심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이나 키친타올 등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키친타올이 휴지보다는 질기지만 그래도 키친타올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땐 이제 수건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셔서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 있는 갈대도 색칠을 해주고요. 하단, 낮은 하단의 윗면도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잔디와 잎사귀 색칠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때 포인트는 다양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초록색으로 색을 칠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멀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앞에 있는 부분과 멀리 있는 부분의 거리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흐리게 표현을 해주세요. 꽃 사이사이에 초록색을 메꿔서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호수가 너무 큰 붓을 사용하면은 이런 자잘한 묘사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붓이 있다면 그 작은 붓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역시나 색감 변화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색감 변화를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저의 계획은 지금 꽃 덤불들에 있는 색이랑 잔디의 색깔을 확연히 다르게 할 계획이에요. 잔디 색깔을 노랑연두, 밝은 노랑연두 계열로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 노랑연두 색보다 한 단계 진한 색들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이렇게 색을 정해두고 계획을 세워두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잔디와 잎사귀 색칠할 건데요. 붓을 바꿨죠. 천연모 붓이 물을 훨씬 더 많이 머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하실 때는 천연모 붓으로 색칠하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래서 노랑연두색을 만들어서 잔디 부분 1차 초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트판에 보시면은 물감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감도 많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두 번째 색을 칠할 때 한 단계 더 다양한 톤으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벌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한 거고요. 이제 앞에 있는 꽃의 잎사귀 부분이랑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갈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잎사귀들이 뚝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요.
잔디의 풀 부분과 앞부분의 잎사귀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색을 칠해주세요. 붓꽃을 세워서 세로 스트로크로 아주 얇게 잔디를 묘사해 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붓에. 물을 쫙 빼서 선이 겨우겨우 보일 정도로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선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두껍지 않도록 붓에 물을 쫙 빼서 해주세요. 이 풀 부분 하실 때도 조금씩 색 변화를 주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왼쪽 밑에 꽃을 빼먹었어요. 저도 이렇게 잘 빼먹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색칠 하실 때 빼먹으실 수 있는데 그럼 뭐 다시 칠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 있는 잎사귀를 칠해볼 건데요. 메인색은 약간 진하고 채도가 높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이런 색으로 칠해야 잔디 부분과 똑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메인색을 약간 진하고 청명한 초록색으로 정해주고 조금 더 남색이나 고동색 등을 섞어서 진한 부분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 부분도 예쁘게 칠하기 위해서는 색감 변화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서 색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의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그리 넓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의 농도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은 생초록색이라고 하죠? 그런 색들을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쓰면은 약간 인조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샙그린이라든지 그런 색이 없으실 때는 진한 초록에 황토색 등을 섞으면 한 단계 더 자연스러운 초록색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니까 어두운 면은 확실하게 어두운 색으로 해주세요. 멀리 있는 부분은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이 차이가 확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부분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공기 원근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책이죠. 나의 첫 가든인 수채화 컬러링북 중에서 48페이지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어요.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4배속을 한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이면은 너무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줄여보긴 했는데 네, 그렇고요. 저는 이거 색칠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초보분들이실 경우에는 저보다 시간을 더 많이 잡고 한 3시간, 4시간 안에 이 한 장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더 잘 그려야겠다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